제일 중요한 건데요. 이 부분은 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. 바로 사명감입니다. 자, 이 사명감은요. 우리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, 나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으로서는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영화부 선생님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저도 그런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교사로서, 유치부 교사로서, 영화부 교사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 교육학 전공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. 바로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.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,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해요.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. 그 전날 준비해 주세요. 그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 주세요. 매일매일 준비해 주세요. 하나님, 이번 주에는 이런 아이를 만나게 돼요. 하나님,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뛰어다니네요. 얘는 왜 이렇게 개구쟁이죠?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 아이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가 있겠죠?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.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아이들은 다 알아요. 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그 미소 속에서 그리고 그 칭찬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하나님도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야. 아, 내가 오늘 잘 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야단치지 않고 날 안아주셨어. 아, 하나님도 이런 분이지 라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입니다.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